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1번 문제 등기에 관한 서면 중 모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자, 51번 문제 별표해 두시고. 자, 틀린 거인데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재를 받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건의 목적이 사인과 사인 간에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 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면, 자, 이번에 거기 이제 2번이 틀린 상인데, 왜냐면 절대 부동산 특정 일부란 단어가 보이죠? 부동산 일부 지상권 있다야. 부동산 일부는 뭐라고? 지상권 있다다. 뭐 지상권 등기 못한다 그러면 틀리지. 자, 토지를 분할하지 않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뭐 용의물권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자, 거기 공유지분 나오죠? 공유지분 동그라미.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맞죠? 공유지분은 전세권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1필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받기 전에도 건물 일부 동그라미. 건물 일부 전세권 가능하다. 있다 얘기입니다. 어? 건물 일부 전세권 가능하다. 근데 주위 토지 통행권은 없다야.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 절대 등기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등기가 안 되는 권리니까. 그래서 2번이다. 그 다음에 등기가 가능한 것은 있는데 그게 유사 문제야. 뭐라고? 아까 1번 아까 배웠죠? 가등기는 절대 뭐예요? 소버릇이라 한다. 무엇이라 한다고? 소버릇이라 한다. 가등기는 무엇이라 한다고? 소버릇이라 한다. 그게 그거야. 외웠는데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면 안 되지 그거. 어? 그래서 뭐는 보존등기는 청구권이 안 생기니까 뭐가 안 된다고? 가등기가 안 된다고. 그게 소버릇이라는 거야. 소버릇. 소버릇방 볼 때마다 애들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다 생각도 말고 소버릇이라 한다. 자꾸 그렇게 외우는 거야. 소버릇이라 한다. 가등기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자, 농지에 뭐예요? 농지에 지상권 가능하죠? 어, 가능한 게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농지에는 안 되는 게 뭐니까, 농지 안 되는 건 전세권 만든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다 되지. 아까 그림 그렸잖아. 어? 농지에 뭐 안 된다고? 전세권 안 되지. 자, 그래서 뭐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 건물 소유 그런 거 쓸데없는 삐는 얘기고, 농지 나오면 뭐예요? 안 되는 게 뭐라고? 전세권만 안 되지. 지상권 가능하지. 이게 답이야.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4번은 아주 친절하게 착한 사람이지 밑에도 비교해놨어. 틀리지 말라고. 왜요? 농지 전세권 있는 게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잖아 그거. 어? 착한 사람이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걸 틀리는 게 징그럽게 나쁜 사람이지. 이거 비교도 해놨는데 3, 4번 답 찾으라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맨 뒤에 유치권 등기 안 되니까 뭐만 가능한 거지 지금. 어, 자, 농지 지상권만 가능하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그 53번은 그거예요. 53번은 자, 등불킨 공판상 경기 얘기인데 등기 안 해도 권리변동이 생기는 거 얘기인데 거기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보게 되면 자, 거기 1번은 일단 뭐예요? 원인행위 계약의 해제가 됐죠? 계약의 해제면 자, 원인행위 무효나 취소와 해제는 뭐 하지 않더라도 마수등기 안 하더라도 소유권을 복귀하죠? 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무슨 단어가 보여요? 약정이란 단어가 보이면 공유물 분할,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이니까 등기 없이도 대항력, 말도 안 되지. 약정과 특약은 뭐예요? 뭐 해야지만이 부기등기 해야지만이 대항력에.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항력인데 등기 안 해도 대항력이 생긴다는 건 말도 안 되지. 등기 안 하면 대항력 없지. 자, 그 다음에, 자, 상속이나 포괄유증은 뭐예요?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자, 판결에 따르면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결 얘기 나왔을 때, 자, 이건 잘 안 나오고, 판결은 두 군데만 나온다 그랬어요. 대부분 나오는 게 단독 신청하는 거하고 보존등기 얘기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좀 이례적인데. 여튼, 자, 당연히 뭐예요? 형성 판결이 이행 판결 아니다. 자, 수용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 안 해도 되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54번에 뭐예요? 54번에 뭐라고? 등기할 수 없는 거 그랬어요. 등기할 수 없는 거. 등기할 수 없는 건 뭐예요? 2번에 무슨 단어가 보여요? 자, 54번을 별표합니다. 어, 이것도 한번 가볍지만 꼭 뭐예요? 이해는 하고 정비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뭐냐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기등기 가능하고, 2번은 무슨 단어가 눈에 거슬려요? 동그라미 2번에 거슬리는 단어가 뭐예요? 합의집은 절대 등기법에 합의집은 쓰면 안 되지. 뭐 쓰면 안 된다고? 합의집은 쓰면 안 돼. 공유지분은 나오도 합의지분은 나오면 안 돼. 응? 등기법에서 뭐, 자, 따라해보세요. 등기법에선 합의지분 안 된다. 어, 절대 합의지분 나오면 틀려.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냥 생각하지도 말고 틀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내가 왜 별표라 그랬냐면, 잘 보세요. 그 3, 4, 5번의 공통점은 뭐냐면 거기 3, 4, 5번의 맨 뒤에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죠. 그 앞에를 보면 다 권리야. 공유지분이라는 것도 권리지. 소유권의 일부니까. 그 다음에 임차권도 전세권도 다 권리죠? 그게 다 시험에 나왔던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권리에 대해서, 자, 소유권이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권리지권죠? 모든 가등기 권리,
공기지면 다 뭐 할 수 있어요, 뒤에.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중요해요. 무조건 모든 권리라고 써 있는 건 다 뭐 할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자죠. 자, 그 다음에 55번은 등기에 관한 설명이 뭐예요? 옳은 것을 못 옳으라 해서 옳은 거. 자, 그러면 일단 딱 이 문제를 딱 보니까 기억은 잘 모르겠어. 기억은 뭐예요? 괜히 기억 읽다가 세 번 읽다가 지치지 말고 모르는 건 다 제끼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자, 거기 니일 보는 주의통행권은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등기가 안 되지. 그러면 옳은 것을 못 옳았는데 주의통행권은 확정하는 애들은 뭐예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일은 맞는 얘기야. 니일은 맞는 얘기니까 적어도 답은 기여가 2번 아니면 뭐라고 3번 아니면 뭐예요? 5번이야. 근데 거기 미음을 보니까 일필지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나 재산권 등기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일필지 일부의 저당권 등기는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안 되니까 뭐예요? 당연히 미음은 탈락이야. 그러면 뭐는 들어가야 되고 니은 들어가야 되는데 미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답은 뭐 하냐면 2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5번이 둘 중에 답이죠. 그러면 기억이냐 니은이냐, 니은은 뭐라고? 하천법상의 하천은 뭐예요? 하천은 뭐만 가능해요? 네가 팔아먹거나 저당권만 가능하지 남한테 빌려주지 말라 그랬잖아 지금. 근데 하천법상의 하천을 갖고 있는데 이전 등기와 저당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되냐고. 하천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남한테 팔지도 못하고 저당 말도 안 되지. 뭐만 하지 말라는 게, 물은 국가만이 관리할 테니까 너는 오로지 뭐만 하라는 게, 이거 팔아먹거나 돈이 필요하면 뭐예요? 담보를 제공하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꼭 기억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거. 몰라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게, 기억을. 그렇게 모르는 거, 그런 걸 뭐예요? 30년 만에 한 번씩 그런 지문들은 필요 없다는 게요. 정확하게 내용만 알면 되니까, 일단 기억이 모르더라도 뭐하고, 이거.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다? 일부에는 뭐예요? 저당권 안 되고 재산권만 가능하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 일정한 전매 특약 있죠? 그래요. 그거 할 수 없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된다는 게. 하여튼, 부동산 일부에는 뭐 할 수 있다? 용익 물건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 잊지 말자.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2번이 뭐예요? 2번이 옳은 것을 못 옳으라 하게 되면 니은은 틀린 거니까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뭘로 들여다 이거 맞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6번을 별표합니다. 56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이 소정에 뭐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직권을 말소하는 경우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유효권을 공부할 때 1번처럼 등기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 행하진 경우에 당사자에게 등기 의사가 있고 실천하게 갖추면 뭐예요? 갖추면 유효하다. 이거 유효하지 맞춰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중에서 뭐예요? 절대 무효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2번 뭐예요? 관할 위반이죠? 관할 위반은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자, 저 실패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걸 속으면 안 돼요. 어떤 걸 속으면 안 되냐면, 자, 내가 세종시에 뭐예요? 이 세종시에서 내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종천동 땅에다가 집을 줬어요. 내 거는 맞죠? 항상 등기는 어디에? 자, 여러분 그 등기소가 조천 쪽에 있다면서요? 그죠? 조천 쪽에 있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야 되지. 내가 뭐예요? 세종시에 있는 내 땅 갖고 대전 가서, 대전에서 등기하죠? 이 말이 되냐고. 내 거는 맞는데, 대전에서 뭐예요? 대전에 있는 등기소에서 어디 세종시 있는 그 등기부 갖고 있으면 된답니다. 말도 안 돼요. 관할이 아니다, 관할이. 관할이 아닌 것은 무조건 뭐예요? 절대 무효야. 근데 실체 관계가 부합된 위헌다는 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2번이 답이다, 2번. 근데 2번이 중에서 답이 아니라, 거기 3번에 뭐라고? 자,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했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 있는 등기가 위조가 됐죠?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실체 관계 부합된 위효니까, 위조 유효다,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무효는 아니에요, 무조건. 위조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부분은 뭐예요? 대리권이 없는 데 있죠? 그래서 뭐라 위자고?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위하다 그랬죠? 무대, 무권 대리인. 그 다음에 뭐라고? 위조. 자, 그 다음에 증여를 매매를 했죠?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도 있지만, 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실체 관계 부합과 아무 상관 없어요. 무조건 뭐라고? 절대 무효다. 그래서 무조건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직권 말소하는 것은 몇 번뿐이 없다는 게 이거. 2번뿐이 없다. 무슨 말이 하시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57번 문제는 뭐예요? 57번 문제가 A는 B 토지에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 얘기한다라고 이 문제를 딱 보세요. 그러면 딱 보세요. 57번 문제를 딱 보고 나서 내가 이 문제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 중간에 뜬겨 핵심 단어가. 그 중간생각 등기 하게 되면 가장 답으로 외우라는 게 뭐예요? 중간생각 등기 토지거래 허가고요 무효야. 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문제를 자주 풀어보면서 이 문제의 유형을 익히고 그 다음에 내가 외울 게 뭔가를 잠깐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중간생각 등기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답은 토지거래 허가고요 무조건 무효야. 그럼 이 다섯 가지 지문을 다 읽지 말고 맨 먼저 내 눈을 어디로 돌리자는 게요. 토지거래 허가라는 단어가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게 토지거래 허가 어디 있어요? 5번 있죠? 그 5번에 있는데 맨 뒤에 뭐로 끝났어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효라는 얘기에 유효라는 얘기야. 유효라는 얘기죠? 그게 답이야. 중간생들이 토지거래 무효니까. 근데 시험 보는데 없다라고 써 있어. 그건 재수없는 해야 그 해는. 그때는 이제 그 다른 걸 찾아봐야 돼.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 대부분이. 무슨 얘기 하시죠? 그래 이제 그렇게 자꾸만 답을 빨리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자 거기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이면 A, B, C 3인이 중간생 등에 대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하면 C는 A로부터 직접 X토지에서 이전기를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 틀린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런 답을 빨리 뭐예요? 그 비율대로 답을 찾도록 노력해보자니 그게 이게 지금 그게 스킬이야. 그게 기술이라고, 시험 보는 기술이라고, 근데 그런 기술을 익히려면 뭐 하는 게 좋아하니까. 시험 문제를 자꾸만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가 문제의 유형을 자꾸만 익히는 게 중요하지. 그 책만 보고 이론만 본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문제는 문제대로 또 외워야지. 왜? 아, 외워놓고 뭐였는지 몰라갖고 써먹을지 모르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58번 문제는 뭐예요? 별표 두시고 뭐예요? 뭐 한 것을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옳은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자 일단 1번을 딱 쳐다봤어요. 그 1번을 딱 쳐다봤을 때 무슨 단어부터 내 눈에 들어와야 돼. 동그라미 1번 딱 봤어. 무슨 단어부터 내 눈에 들어와야 돼. 구 부동산 이전등기부터 들어와야 돼요. 거기 추정력을 인정되지 않는다부터 들어와야 돼. 아 추정력이 인정돼야 그거부터 봐야지. 그럼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네 개 외우라 했잖아.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 게 네 개가 뭔데? 자 따라해보세요. 부표가 죽으니 보존등기는 추정력 없다. 그리고 여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와야 돼? 부동산 표시, 가등기, 다음에 사망자, 그다음에 보존등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1번이란 이 문장은 1번 문장은 지문은 OX예요. X지 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어가 없잖아. 자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자, 뭐, 추정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라고? 앞에 뭐가 와야 된다고? 부표가 죽, 따라해보세요. 부표가 죽으니 사망자. 죽으니 사망자. 보존등기는 뭐야? 추정력 없다. 네 가지. 부동산 표시, 부표가 가등기. 자, 죽으니 사망자. 보존등기는 뭐야? 추정력 없다죠?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도 맨 뒤에 뭐라고 끝났어요? 추정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아무리 앞에 읽어봐도 뭐가 없어요? 네 가지가 없죠? 네 가지가 없으니까 이것도 뭐라고? 틀린 얘기다. 그죠? 근데 3번은 이제 뭐라고? 상속인이 장의멸을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해서 피상속인이 직접 양수인 앞에 있는 게 있죠? 자, 피상속인 죽은 사람이 있는 게 있죠? 죽은 사람이 등기했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무대가 뭐예요? 무권대리인 자, 사자 명의로 사, 아, 무대가 사익감으로 사, 죽은 사람, 그 피상속인 죽은 사람이니까. 그것도 뭐예요? 효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틀렸고. 그래. 자, 가등기 권자는 중복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지. 왜? 가등기 권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 동그라미 5번에 뭐라고? 담보 가등기 나오죠? 담보 가등기는 비록 가등기지만 뭐예요? 자,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게 실제 부조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 경매 신청권도 있고 뭐라고? 우선 면제 효력도 있고.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우죠? 배우죠? 뭐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5번이 답이다. 이해하셨죠? 절대 무슨 단어가 보이면 추정력이란 단어가 보이면 맨 끝에 없다라 하면 앞에가 뭐가 와야 된다고 없다는 부표가 죽으니 사망자 보존등기 없다.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59번은 뭐예요? 순위에 관한 얘기인데 뭐에 대해서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한 뭐예요?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게 없으면 그 순서고 동구는 뭐라고 같은 거는 순위 번호고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고
구분검을 배웠죠? 구분검을 대짓고 나오면 대지 뭐예요? 지 맨 끝에 뭐라고? 접수번호. 지접, 지접, 접수번호. 순위번호가 아니라 뭐라 했어, 이거? 접수번호라 그랬어요. 왜?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땅까지 회력이 미치니까 토지하고 건물의 순위를 비교하려면 당연히 접수번호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3번이 답이고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뭐예요? 순수에 따르고 가등기, 본등기 하면 뭐예요? 가등기 순위에 따라 절대 순위만 소급한다 그랬죠? 몇 번도 그거 되게 강조하죠? 뭐만 순위 한다고 순위 야, 절대 소급이 없다 그래서 효력까지 있었죠. 효력까지 뭐예요? 소급하는 거 아니라 했죠? 넘기세요. 자, 60번 문제 보시면 뭐에 관한 거? 다음 중 유효권의 효력에 관해서 옳은 거 그랬어요. 60번 별표합니다. 어? 별표 드시고 자, 별표 드시고 자, 보세요. 여기 1번에 갑의 A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저씨가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조카한테 가등기 해주고 뭐예요? 남한테 팔았죠?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딴 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1번이 왜 틀렸다고? 1번은 왜 틀렸다고?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고? 처분할 수 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의 A 부동산에 가등기가 됐던 가압류가 됐던 가처분이 됐던 그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2번 뭐예요? 2번. 자, 무슨 단어가 절대 효력 발생 요건이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보존등기했죠? 우리가 이걸 자, 모두 생략등기한다. 모두. 그죠? 머리 두자. 머리 두자. 자, 그래서 거기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다음에 자, 4번. 갑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병에게 전매, 동그라미 전매. 그게 중개생략등기죠? 자,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 병이 뭐예요? 최후 양수자가, 최초 소유자 가발기에 이존등기 청구할 수 없다. 왜? 동의하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없지. 대의로 해야지. 자, 5번 딱 봤어요. 맨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추궁되지 않는다. 그 앞에 네 가지 중에 뭐가 있어요? 그 바로 위에 무슨 단어가 보여요? 부표가, 부표가, 가등기 보이잖아. 그게 맞는 얘기야. 응? 그 외우 공식이에요? 추궁되지 않는다 하면 앞에가 뭐가 있다고? 부표가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하고 사망자 그죠? 보존등기 네 가지가 있으면 이게 맞는 문장이니까 그 추정되지 않는다 바로 위에 무슨 단어가 보여 이거 가등기가 보이니까 이게 옳은 문장이야. 어? 이거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거 민법에도 나오는 문제니까 이 정확히 암기하라.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추정되지 않는다는 단어가 보이면 앞에 뭐가 와 있어야 돼 이거 네 개가 와 있어야 되니까 부표가 주군이 뭐예요? 보존등기 추정력 없다. 부동산 표시 가등기 나오잖아 지금. 이해했죠? 그래 그런 거 갖고 재미삼아 갖고 이제 자꾸만 눈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했잖아 이해하라고 그 추정력은 뭐예요? 소송 중에서 뭐라고 입증책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다 아는데 그런 아는 게 뭐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까먹으니까 아싸리 공식처럼 딱 외웠고 내가 기계적으로 찍는다는 얘기죠. 고득점이 아니라 60점 맞고 합격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자는 게. 자, 그다음에 61번 자 61번 나오죠? 그래서 거기 61번도 별표 두시고. 별표 두시고 자 거기 틀린 거 그랬는데 증여매매 유효 뭐라고 증여매매 유효 그다음에 자 미등기 부동산 양순위 이전등기 양수인 보존등기 거기 동그라미 번 중요 단어가 뭐라고 양수인 명의로 보존등기 유효 자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 전세권 계약 맺었죠 근데 착오로 임차권 등기했어요 절대로 뭐라고 이건 무효입니다 일부러 고치는 게 아니라 시정할 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되지 그건 말소 등기해야 돼 무효 그 다음에 권리자 갑은 뭐예요? 갑이 불구하고 을로 명예했죠. 아, 말도 안 되지. 갑을 운해서 무효인데. 그러니까 시정할 수 없죠. 무효니까. 동그라미 부분은 외워야 됩니다. 판례니까. 자 여기서 다 읽지 말고 여기서 무슨 단어?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사회통념상 보이면 맨 끝에 유효야. 사회통념상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 표시와 실제 건물과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가꾼의 구조 평소 소재 지번이 다르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함 아 이거 이 부동산은 이 등기부가 맞다라는 뭐예요 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되면 유효단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내용은 무슨 단어만 보이면 사회통념상 유효 사회통념상 유효 그렇게 이게 판례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무슨 단어만 보이면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유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62번 문제는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효력에 관한 얘기다. 뭐에 관한 얘기라고? 효력에 관한 얘기다. 네, 효력에 관한 얘기. 자, 그럼 거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자, 실체법적 효력의 소멸을 위해서 무효가 된 담보 가등기라도,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요 단어는 뭐냐면 1번의 무역, 첫 번째 줄에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된 담보가 된 게 줄쳐보시고 무효가 된 권리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무효 밑에 줄에 유형 나오죠? 동그라미. 무효, 권리, 유형, 유효야. 뭐라고? 무효. 그러니까 무효된 게 유형 그 얘기예요. 무효된 게 유형은 권리만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보이고 무효 담보가 된 게 무효, 권리 담보가 된 게 무효, 담보가 된 게 밑에 유형하면 유효야. 어? 이해하시죠? 무슨 말이지? 그런데 2번처럼 건물이 몇 시간 돼서 건물이 몇 시간 돼서 며칠 돼갖고 무효는 무효는 뭐예요? 이건 무효입니다. 어? 건물의 며칠에 무효를 유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효다 아니게요. 이건 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아니게요. 자, 그래서 일단 62번 문제는 1번이 맞는 얘기고 2번은 왜 틀렸냐면 건물 며칠을 유용할 수는 없다 아니게요. 자, 그래서 무효고 그다음 자 동그라미 3번에 의리매세자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별표하라고 하는 이유가 별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복되기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문제니까. 하여튼 그래서 3번은 뭐예요? 의리매수였다면 이게 뭐든지였던 게 유효. 증여매매 뭐라고? 유효. 그죠? 그다음에 5번은 뭐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있죠? 중간생활했던 게 토지거래허가 맨 끝에 뭐라고? 무효야. 무조건 그건 공식이에요. 뭐라고? 중간생활했던 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뭐라고? 무효다. 그 내용은 안 읽어봐도 돼. 그냥 뭐가 나오면 중간생활했던 게 나오고 뭐예요? 토지거래허가 나오면 무조건 맨 끝에 뭐라고? 무효야. 읽어보다 틀려. 어? 그냥 조금 저기한 사람은 귀가 얇거나 뭐 눈이 얇은 사람은 그냥 읽어보다 틀려. 그냥 무조건 뭐가 나오면 그냥 자 중간세약 등기 토지거래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냥 무효야. 근데 걔는 빼고 합의해갖고 뭐요 어 허가서 냈대. 그러면 뭐 유효 아닌가 시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뭐라고 중간세약 등기 토지거래 허가 유형 나면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무효야. 어?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에. 자, 63번 문제는, 자, 63번 문제는 뭐예요? 그 내용은, 이거 좀 비슷해. 비슷한데, 그래도 뭐예요? 자, 별표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돼. 자, 그러면 거기, 일필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등기가 존재할 경우, 다른 전세권 있죠? 수리하지 못해. 왜? 이게 후등기 절이 얘기야. 존속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있으면, 중복적으로 등기하면 안 되니까. 자, 그건 뭐예요? 말소 등기하고 하라. 후등기 절이로 얘기야. 자, 그런데 거기 추정력은 사항란에만 인정하고 표제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 봤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자신 있는 거 나왔어. 맨 뒤에 뭐라고? 추정된다는 단어가 나왔죠? 그 이제 추정된다고, 자, 저 보세요. 저 쳐다봐요. 추정된다고 단어가 나오면 앞에 네 개가 있으면 안 돼, 이제. 그 앞에 네 개가 없어야 돼. 그 네 개가 뭐예요? 부동산 표시, 가등기, 사망자, 보존등기 네 개가 없어야 돼. 그거 읽어보세요. 네 개가 그런, 그 3번에 그런 네 개가 없잖아. 왜? 이전 등기가 표현된 경우 명의자는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측을 추정한다 그랬죠? 여기 뭐라고? 부동산 표시란 말이 없잖아. 근데 뭐도 없고 가등기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자라는 단어도 없고 보존 등기 없죠? 그거 맞는 문장이야. 어? 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뭐예요? 시험 보는데 두 가지야. 자, 내가 만약에 내가 내 눈에 뭐라고 추정력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단어가 보였는데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 없다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앞에 뭐예요? 네 가지가 있어야 돼. 네 가지가 뭐라고?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 그 다음에 사망자 아니면 허무인. 사망자 아니면 허무인. 그 다음에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네 가지가 항상 이게 없다라는 말은 네 가지가 있어야 돼. 근데 있다라고 나오면 추정력이 뭐예요? 추정력이 뭐가 나오면 있다라고 나오면 이런 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없어야 돼. 그 얘기야 지금. 그게 공식이야. 이 추정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항상 들어서 아니까 그 공식대로 가라는 거 공식대로. 네 가지만 그거 외우고 다 외 언제 그거 다 외워. 있다 없다를 언제 다 외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게 되게 편해. 그리고 뭐냐면 중요한 거 그러잖아. 어떤 내용을 아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험에 필요해서는 아는 것보다 뭐 찍을 줄 알아야 중요해. 찍는 게 중요한 거지. 찍는 게. 뭘 찍을 줄 알아야지. 어? 알면 뭐 하냐고 지금. 어?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그래서 답은 뭐예요? 일단 틀린 거 그랬으니까, 1, 2, 3번을 맞고, 거기에 4번은 뭐예요? 4번. 자, 보세요. 우리가 동일 건물에 대해서 동일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됐어. 그럼 뭐예요? 보존등기가 중복되면 항상 뭐라고? 선등기가 유효해. 중복선, 중복선 그랬죠? 선도, 결혼할 때 선도 중복으로 본다 그랬잖아. 여러 번 본다 그랬으니까. 중복선이니까. 후등기가 유효하다 그러면 말도 안 되지. 항상 뭐라고? 선등기가 유효해.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하다. 먼저 한 등기가. 어?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등기부가 이 등기부가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뭐가 유효하다는 게 먼저 만들어진 게 유효하다. 선등기가 두 개가 등기부가 두 개 있으면 그래서 중복등기하면 항상 선이야. 중복선 중복선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중복등기하면 선등기가 유효하다고. 어?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있죠. 자 5번에 공식이라 그랬죠. 뭐라고 원인 A가 뭐가 되면 원인 A가 무효가 됐으면 뭐 하지 않고 말소등기 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진전명의 회복에 대해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이게 공식이라 그랬어요. 자 원인 A가 뭐라고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뭐 하지 않고 말소하지 않고 뭐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64번 문제는 자 효력에 관한 얘기인데 효력에 관한데 자 1번에 뭐라고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은 뭐예요? 대본 규칙이 정하는 신청 정보가 어디? 전산 정보 저장할 때 뭐 할 때? 저장할 때 발생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대주권 등기 2번은 대주권 등기 한 후에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가 없으면 뭐예요? 어디까지? 땅까지 유리 미친다 그랬고. 그 다음에 3번은 같은 주등기에 관해서 자, 부기 등기 상원에서는 그 순서에 따르고. 자, 그 어디? 4번 봤죠? 왜? 소유권 요청권의 가등기,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니까 가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압류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지. 가압류할 수 있다.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 권리에는 다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니까. 계속 나왔던 문제가 또 아까 그거 아까 봤잖아. 공유지분 뭐예요? 임차권이니 뭐든 다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할 수 없다 그게 답이고. 자, 또 5번 나왔다. 5번 뭐라고 써 있어요? 추정력이 뭐 한다고? 인정된다라고 써있죠? 그럼 앞에 뭐가 없어요? 부동산 표시라는 단어가 없고 가등기라는 단어도 없고 보존등기라는 단어 죽은 사람 그런 말 없죠? 이거 맞는 문장이야. 몇 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다. 자 65번 문제는 자 이거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갑니다. 뭐라고 됐어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기도 안양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토지가 있고 하나의 이 지금 뭐예요? 관할구역을 다해서 건물 줬죠? 건물 줬으면 어디 가서 등기해야 되냐 하게 되면 상급 법원장이 지정한다. 누가 지정한다고? 상급 법원장이 지정한다. 그래서 5번 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뭐예요? 서울지방법원 관할이고 안양시는 수원지방법원 관할이니까 서울과 수원의 자 상급 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입니다. 잘 안 나오고 있다. 5번 답이고 66번도 등기소 등기관에 대해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등기관은 뭐예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 주사법원 중에서 누가?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받습니다. 대법원장이 아니라 누구라고? 지방법원장이에요. 지방법원장.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은 정산정보 처리해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관 뭐예요? 전산이기제에서 재정보증제도 운영하고 있다. 왜? 만약에 옮기는, 이기라는 게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옮기면 피해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관할의 전세에 의해서 등기부 등 장부가 전생해 오면 부동산 표시 변경은 신관할 등기에서 등기관의 직권을 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 만약에 뭐요? 여기 이제 시가 생겼다든가 자 예컨대 시가 생 이런 경우에 관할의 전세가 뭐냐면 이렇게 어느 지금 뭐예요? A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A라고 하는 지역이 인구가 팽창해서 B라는 뭐예요? C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이 C에서는 뭐예요? 이 지금 이 기억이라고 하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였는데. 자, BC를 만들면서 D라고 하는 뭐예 등기소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뭐예요? 등기소들은 아, 여기 있는 지역은 뭐예요? 부동산들은 옛날에는 뭐예요? 기억이 관할 등기소였죠? 근데 어디로 바뀌어야 돼, 지금? D로 바뀌어야죠. 이걸 우리가 관할 전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는 자, 여기는 뭐라고? 자, 예컨대 충청남도 AC였는데 이제 무슨 시로 바뀌어야 되니까 BC로 바뀌어야죠. 그런 명칭 변경을 누가 한다는 얘기니까 신관할 등기에서 산다. 이제 그 얘기가 동그라미 3번 얘기다. 그 다음에 자 관할의 전성은 행정구역 명칭이 따라 생기는 경우도 있고 등기소가 뭐예요? 등기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사물을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등기사물을 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등기사물을 명하는 건 대법원장이에요. 근데 절대 지정하는 것은 대법원장은 아니에요. 지정하거나 자, 지정하거나 뭐예요? 자, 그리고, 등기소를 지정하거나, 그 등기사무관을 지정하는 사람은 절대 대법원장 아니에요. 그 지정하는 사람은 상급법원장이고, 그 다음에 등기관을 지정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방법원장입니다. 절대 대법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정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법원장인데. 여기 있어요.
자, 넘기셔갖고 67번 문제는 228페이지 67번 문제는 다음 중 과연 그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거에서 1번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1필지 토지는 한 개의 건물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등기부를 기록한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등기 기록의 표제부 표시라는 부동산 표시와 변경 사항을 기재하고. 자, 그다음 3번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하고 대지 사용권은 건물의 처분에 따르죠. 일체성 원리라 그랬죠, 그거. 자, 그다음에 4번에 구분 건물의 표제부는 표시란에 자,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를 하고 그 전유 부분의 대지권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게 틀렸죠? 지금 제가 읽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이거예요. 이 일동, 자, 이렇게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이거 구분 건물이 있죠? 그럼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자기 각자에 뭐가 있어요? 예,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죠? 갑골류가 있죠? 그러면 이 일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일동 건물 표시하고 이 아래가 뭐라고? 대지권에 뭐예요? 목적인 토지 표시 지문이 길었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뭐예요? 101호, 2025 이게 뭐예요? 전유분 표시하죠? 이 아래쪽에는 제목이 뭐라고? 대주권 표시예요. 대주권 표시. 이 대주권 표시 등기는 이 전유분 표제부에 쓰는 거지 일동 건물 표제부에 쓰는 게 아니다. 그 얘기 지금. 다시 읽어보면 자 동그라미 4번에 구분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란에 전유분 101호, 102호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분의 그 대주권 표시 동그라미 대주권 표시는 그거 구분 건물 표제부에 써야지 일동 건물 표제부에 쓰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이해하셨죠? 자, 다시 칠판 보시고 다시 뭐라고? 요 대지권 표시 등기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게 어디다 쓰는 거지? 구분 건물 표제부 여기다 쓰는 거지. 여기다 쓰는 거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지문이 길다. 여기는 지문이 길어. 그다음에 거기 5번은 그거예요. 5번은 자, 5번은 5번에 여러분 딱 5번을 쳐다봤어요. 핵심 단어가 뭘 것 같아요? 5번에서 핵심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에? 벽? 아니야. 그 첫 글자가 틀려, 지금 발음이. 그 5번의 핵심 단어는 거기 두 번째 줄에 대위야, 대위. 대위 보세요, 대위. 대위 찾았어요? 대위란 말 찾았어요? 대위 찾았으면 맨 끝에 뭐로 끝났어요? 있다야, 대의하면 있다야, 무조건. 어? 그 대의 없다는 못 부족다 그랬어요, 아까. 폐소하는 문자는 없다니까. 그거 빼는 거 다 있다니까. 무슨 공식에 그건 안 변해. 그러니까 무조건 딱 봐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대의하면 있다니까. 작년 시험에도 구분 건물 대의 있다가 답이라니까. 그거 잊지 마셔야 돼, 그거. 스킬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 문제 풀려면. 무조건 대의하면 뭐라고? 있다야.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68번에 구분 건물의 기술 중 틀린 거,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 변동은 등기에 대한, 말도 안 되지. 공용 부분은 뭐예요?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안 되고, 귀약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그건 표제부만 두니까 권리 변동이 안 돼요. 그래서 2번은 구분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아,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고. 자, 3번은 뭐예요? 1등기 기록 얘기죠? 1등기 기록. 자, 3번은 1등기 기록이고. 전부가 1등기, 전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귀약성 공용부는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써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누구나 보고 뭐예요. 아하, 이거 뭐 하는 게 아니구나. 사는 게 아니구나 봐줘야 돼. 근데 5번은 이제 그 얘기예요. 실질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갖고, 원래는 전부가 1등기 기록인데, 하나씩 팔 수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전부가 1등기 기록이지만,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3번은 형식적인 거고, 자, 법적인 거고, 5번은 뭐 실적으로 하나씩 팔으니까, 일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건 필요 없어요. 자, 69번은 등기부의 구분 건물의 기록에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을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표제부에, 이런 구분 건물 등기부, 이 표제부에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깎은 토지 등기부 어디에다가, 이 갑구나 을구에다가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2번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쓰는 게 이게 대지권 뜻등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대지권 뜻 보이면 이건 항상 상내내 하는 거예요. 표제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대지권 뭐라고? 뜻이라는 말이 써 있으면 이건 갑구나 을구 상내내 하는 거니까 문제가 모르 나오면 다음 중 뭐예요? 69번처럼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은 사항은 물어보면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뭐예요? 대지권 무슨 말이 나오는 거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몇 번의 뜻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5번에 있죠? 그게 답이다. 그게 공식이라 그랬어요. 어? 표제부에 쓰지 않아도 되는 거 물어보면 뭐가 답이라고? 대주권 뜻 나오는 게 그게 답이다. 어? 자, 그 다음에 70번에 집합건물에 관한 서면 좀 틀린 거라서 1번에 또 반복됐죠? 귀약상 공용부분은 뭐예요? 공용부분 뜻두고 표제부만 두는데 2번에 뭐예요? 2번에 1등기 기록은 구분 건물은 전부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1등기 건물 전체를 1번 건물로 할 수 없다. 그게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분명히 아파트가 구분 건물 자 아파트라든가 집합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같은데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나오는 게 이거라고. 자 구조상 이용상 뭐예요?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도록 지 마음이에요. 내가 뭐예요? 돈이 많으면 이걸 하나로 건물 이게 하나 1번 건물로 해갖고 분양하지 말고 뭐예요? 임대사 한번 하면 되고 돈이 없으면 뭐예요? 구분 건물을 만들어서 뭐예요? 지 마음대로 구분 거 할 수 있으니까 맨 뒤에 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자 해야 한다 그러면 친다는 게 1번 건물도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거기 몇 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자 1번 건물로 할 수 없다는 게 1번 건물도 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을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의 대주권 등기 외에 건물 소유권에 관한 등기했다면 그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가 없으면 어디까지? 효력까지. 왜? 일체성의 원리니까. 이렇게 일체성의 원리니까, 일체성의 원리니까 뭐예요? 구분 건물은 뭐하고 이 대주권하고 분리하지 못하고 했으니까 팔아도 뭐예요? 101호 하고 뭐예요? 400분의 100호 이거 같이 팔아라는 거예요. 분리처분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에 여기다 등기부에 뭐예요? 전세권 등기하고 여기다 부기 등기로 이렇게 이 등기부에다가 1번 전세권 설득 등기하고 여기다 1-1번 건물만의 등기라는 뭐예요? 이런 등기를 안 하면 어디까지 땅까지 묘를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거 효력이 미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 뭐예요? 5번에 그 건물 등기부에 대주권 등기하면 토지 등기부 사항 내에 뜻 등기한다 그랬죠? 뜻 등기 그래서 이 뜻 등기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 사항 내에 하는 거니까 답이 3번이다. 에? 자 오늘 70번까지 합니다. 70번까지 오늘 70번까지 그래서 이제 그 몇 문제 50문제 남았죠? 50문제 뒤에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5시까지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예습해오라는 말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오셔갖고 설명만 잘 들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